전명씨,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출신 성분이 비천하다 했나? 행동거지가 비천하다 했지. 암튼 이 자는 엉뚱한 말을 끄집어내어서 본질을 피해가는 제주하나는 기가 차다. 대장동 비리를 경고하는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잡아넣고, 뭐, 형이 공무에 개입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. 김종인씨, 경제 모르는 사람은 자유 얘기 꺼낼 자격 없다고. 그럼 정치 모르는 당신도 정치하면 안 되지. 안 그랬으니 동화은행 뇌물이나 받아먹고, 그것도 모자라. 인생 마감해야 할 지금 이 순간까지. 나라 위한 희생은 눈꽃만큼도 없고 우직 자기 출세를 위해 박쥐처럼 브로커들이나 해대지. 암튼 요즘 당신 주변에 파리떼 꼬인다는 소리가 이래저래 흘러나오는 걸 들으니 걱정이 태산이요.